네, 이번 시간에는 세일즈 기법 기초 PDCA를 활용한 전체 틀 짜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PDCA란 무엇인가를 했었죠. Plan, Do, Check, Action. 그리고 다시 두와 플랜을 짜서 액션을 취하고 체크받고 액션, 체크받고 두 액션, 체크받고 두 액션, 이거를 계속 무한반복한다고 했죠. 왜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모든 세일즈에는 데이터라는 게 쌓입니다. 내가 나가기 전에 3시간이면 이걸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플랜이 짜였을 때 막상 나가면 그게 정확히 떨어지는 경우가 없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체크를 받아서 다음에 나갈 때 이 내용 가지고 새로운 플랜을 짜고 그 데이터를 좁혀나가는 것, 그걸 PDC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 보시고 오늘은 전체 틀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틀은 리엔케이 제품으로 가니까 리엔케이 제품을 빼고 들으셔도 무방하시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PDCA를 짤 때 가장 중요한 틀 4개, 4개를 가져갈 거예요. PDCA 중에 4개. 1번.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1. 고객. 죄송해요. 그렇죠? 1. 고객 풀 확보. 이거를 컨슈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매 고객 전환. 이거를 커스터머라고 부르죠. 3번. 고객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심화 과정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팔아서 CRM을 어떻게 하냐. CRM은 한 번 더 가면 뭐 RF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 다른 영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재구매. 한 번 팔고 말 것이냐, 한 번 판 고객이 계속해서 구매하게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둘 다 좋아요. 자, 첫 번째, 한 번 팔고 말 것이냐, 뭐 4번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번 팔고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세일즈맨들은 고객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플 이유가 없죠. 팔고 땡, 팔고 땡, 팔고 땡. 대신 스트레스가 뭐가 있어요?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 선택하는 것, 재구매 유도하는 거죠. 한 번 판 고객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계속 관리를 해서 그 고객이 만족하는 순간 또 구매하고 주변에 뭐 소개시켜주고 소개받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구매자의 성향에 맞춰서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성향, 세일즈를 하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게 4번 재구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브록이에요. 브록. 별로 갈게요. 브록은 SO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OS. 뭐 말 그대로 헬프죠. 헬프. 헬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헬프라고 보시지 마시고 S는 시츄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츄레이션. 뭐? 문제제기. 문제제기. 두 번째, 뭐, O. O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오피니언. 오피니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죄송해요. 오피니언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뭐? 위견 제시. 그리고 마지막 S는 뭘까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받은 사람이 위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그 문제를 받은 사람과 문제를 낸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 한꺼번에 하는 것. 솔루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솔루션, 피드백, 코칭. 이 세 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개가 뭐 뒤에 안 보이죠? 그럼 제가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세일즈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것. 1. 고객 풀 확보,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거죠. 그 커스터머를, 죄송해요. 컨슈머를 커스터머로 바꾸는 게 2번. 구매 전환이죠. 그러면 이 커스터머를 어떻게 CRM 할 것이냐, RFM 할 것이냐, 고객 관리. 마지막, 재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1번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재구매를 할 것이냐,
일본으로 돌아가서 신규만 창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장기 롱런을 할 거면 제가 추천하는 것, 제가 6년간 영업을 해본 경험으로는 재구매 프로세스를 배우셔야지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년 이상 영업을 했는데 3년 뒤에 들어온 신입 세일즈맨과 똑같은 영업을 해야 되는 건 1번 선택이에요. 신규 창출. 뭐 스킬은 늘고 노하우도 늘어서 뭐 처음 들어오는 신입보다도 신입 창출이 훨씬 더 빨리 될 수는 있지만 답답해요. 신입과 동시에 나가서 신입과 똑같이 F2F, 페이스투페이스 방문 판매를 한다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하는 것을 3년이란 경력이 쌓이고 나서 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단 2번을 선택했을 경우엔 3년이 지나고 나서 5대5로 나뉘어요. 5, 신규 창출, 5, 구매 고객, 고객 관리. 그러면 매출이 10개가 나오면 10개 중에 5개는 신규고 5개는 재구매 고객이기 때문에 5는 밖에서 일하고 5는 에어컨 나온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롱런하는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1, 2, 3, 4의 마지막 SOS까지 진행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PDCA를 시작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번, 1번이죠. 고객 풀 확보에 대해서 되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고객 풀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고객 풀 확보할 때 어떤 센스로, 어떤 스킬로, 어떤 컨설팅으로 고객 풀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